셋. 오빠. 왜? 영화 보러 가자. 민주야. 왜? 나 오늘 좀 괜찮지 않아? 괜찮지. 정말 괜찮은데. 나 너한테 한마디만 할게. 뭔데? 나 진짜 너한테 요만큼도 마음 없거든. 그러니까 이제 제발 포기해 주라.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. 내가 그렇게 싫어? 아니, 싫다는 게 아니라 넌 그냥 동생 같다고. 여자로 안 보여. 이런 말 하는 나도 마음 안 좋아. 근데 이대로 계속 두면 계속 너만 마음 아파.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그만해라. 어? 그리고 나 진짜 진지하게 S라인하고 사귀고 있어. 나쁜 자식. 야, 윤주야! 윤주! 오늘자로 반박 기사들 실리나? 네. 종합일간지들하고 미술 잡지들 전부 다 도배할 겁니다. 하, 윤 실장이 수고가 많네. 제가 뭘요. 우리 관장님 누명만 벗길 수 있다면야. 누명이라고 누가 그래? 네? 내가 표절 안 했다는 증거라도 있나? 관장님. 아니, 사실이 그렇잖아. 윤 실장, 나 한 번도 표절했다고 의심해 본 적 없어? 솔직하게 얘기해 봐. 괜찮으니까. 네. 딱 두 번 의심했습니다. 뭐? 아니, 왜? 언제? 왜? 첫 번째는 너무 태연해서. 두 번째도 너무 태연해서. 아, 그래서 의심을 접은 이유는? 관장님, 그렇게 낯두꺼운 사람 아니잖아요. 아닌 척하는 거 한 번이면 족한 사람이잖아요. 연달아 모모한 척 못해요. 은근히 소심하거든요. 재밌네. 정순의 갤러리 가서 그쪽 대책도 좀 파악하고, 그리고 정수 얼굴도 좀 보고 올 거야. 오늘 오후에 모든 스케줄 다 취소. 아, 참, 이젠 무단 취소할 거면 본인이 직접 하시죠. 야, 윤 실장 태클 이제 무서운데. 무서우면 피하세요. 차영준 작가 작품 리콜 얼마나 들어왔어요? 팀장님, 그게 꽤 돼요. 그게 하루 종일 확인 전화 받느라고 꽤 바빠요. 진짜 표절한 거 아닐까요? 세나 씨,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곤란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문갤러리 쪽에서 반박 기사 내보내고 있다니까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죠. 아, 오정수 씨,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? 표절 제기한 미술 평론가와 우리 측 평론가가 아예 토론으로 맞대결하는 거 어떨까요?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. 어때요, 관장님? 어련하시겠어. 허접한 DNA들끼리 모였으니.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평론가들 맞불 작전을 하든 뭐라든 빨리 해결해. 그리고 무진 팀장, 내 방으로 좀 와. 회장 양자라면서? 그래서요. 우리 제니 사기 결혼 당한 거 인정하지? 결혼하는데 왜 입양된 사실을 꼭 밝혀야 됩니까? 당연하지. 그건 말이야. 결혼 전에 건강 진단서를 교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.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나쁜 피, 더러운 피는 어쩔 수가 없거든. 죽기 전에는 말이야. 관장님. 왜? 듣기 거북한가? 듣기 거북해도 할 수 없어.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. 난 네가 더러운 피를 가진 놈이란 것도 모르고 홍서방 하면서 아껴주고 챙기고 심지어
애원하고 부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가 갈려. 그렇게 깨끗한 피를 가진 관장님은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시죠? 천만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예의라고 넘는 그야말로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? 홍진, 김명숙이 맨손으로 네 얼굴을 때려준 걸 영광으로 알아. 난 말이야, 더러운 피를 가진 인간들 피부에 닿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. 특별히 너한텐 예외야. 그동안의 정을 봐서 말이야. 당신은 환자야. 더는 설명이 안 돼. 비웃어. 얼마든지 비웃으라고. 무섭지 않으니까 말이야. 엄마,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. 조용히 해. 우진 씨한테 편견 안 갖는다고 약속했잖아. 이제는 시끄러. 홍우진, 건우 데려가. 엄마. 홍 회장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자인 홍우진의 씨앗을 난 용납할 수가 없어. 우리 집안에 들을 수 없단 얘기야. 엄마 미쳤어? 그래요.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. 건호, 제가 데려갑니다. 근데 김 관장님, 건호, 제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우진 씨. 말 나온 김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내든 말든 하시죠. 엄마. 이게 무슨 소리인지. 무슨 소리야! 난 홍 회장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아들 홍우진 네 씨를 용납할 수가 없어. 아니, 홍 팀장이 선배님 아들이 아니라고?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? 그러면 선배님하고 어머님이 결혼하더라도 정수와 홍 팀장은 아무 상관 없잖아. 하, 이건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홍 팀장은 왜 정수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을까? 선배님 친아들이 아니면 아들 자리 포기하면서 정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. 무슨 이유지? 정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홍 팀장을 포기했겠지?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홍 팀장하고 다시 만나려고 할 거 아니야? 진짜 미치겠네. 그래, 이대로 그냥 있을 순 없지.